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KB 국민은행에서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KB 디지털 플래너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스티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제공되는 파일이랑 스티커를 보여드릴게요. 이 다이어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패드를 쓰고 굿노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드리지만 뭐 갤럭시 타블렛이라던가 안드로이드 타블렛, 이제 하이퍼링크 터치가 가능하고 PDF 필기가 가능한 모든 앱들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이 스티커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굿노트 전용 컬렉션 파일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굿노트를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PNG 파일도 같이 제공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스티커부터 옮겨볼게요. 이렇게 컬렉션 파일이 있어요. 이 스티커 파일을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 버튼으로 해서 굿노트에서 열어도 되고요. 지금 알파벳 이렇게 픽셀로 된 특이한 스타일이죠? 이렇게 불러와서 생성 이런 식으로 컬렉션 파일을 굿노트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이어리를 먼저 오픈을 한 다음에 여기 컬렉션 버튼 누르고 여기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옮기고 싶은 컬렉션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은행에서 만든 그런 스티커 같지가 않잖아요. 색깔도 되게 쨍하고 예뻐가지고 활용하기도 너무 좋고 아까처럼 이렇게 생성을 또 눌러주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이포그라피 눈에 확 띄고 이렇게 약간 집중되는 게 있으니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스티커 조합이에요. 스티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KB 금융그룹에서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름이 스타프렌즈예요. 지금 스티커 얘기만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KB 국민은행 KB 디지털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이어리 컨셉이 레트로 컨셉이에요. 픽셀 디자인 속지여가지고 다른 다이어리랑 있으면 되게 발랄한 느낌의 표지이기 때문에 진짜 흔치 않죠. 너무 만족하실 그런 디자인이고 일단 페이지만 천천히 좀 봐볼게요. 얘가 표지고 여기 인덱스 페이지에는 각 아이콘마다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페이지를 갈 때 이 부분을 눌러서 가시면 되고 또 2023년 다이어리다 보니까 12개의 먼슬리 페이지가 있고 2022년 12월 먼슬리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좀 넘겨볼게요. 진짜 옛날 막 486, 386 그때 컴퓨터 화면 보는 것처럼 색다른 느낌의 디자인 컨셉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누르면 하이퍼링크 적용돼가지고 먼슬리 페이지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쉽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먼슬리 페이지가 끝나면 이제 위클리 플래너. 그 다음에 이거는 타임 테이블.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표 적기에 되게 좋은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플래너 타임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니까 형광펜으로 쫙쫙 채우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 노트 그 다음에 커넬 노트 그 다음에 도트 스타일의 메모장 그리고 이거는 챌린지 어떤 목표를 여기다가 적어두고 그 기록을 하는 건데 이게 매일매일 기록하는 챌린지 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챌린지를 실행을 했을 때 그 기록을 남기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페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골 플래너 그 다음에 어카운트북 요거는 가계부 이렇게 캘린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뭘 썼다고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어느 날짜에 얼마를 썼는지 그거를 한눈에 그 한 달치를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따가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요거는 30일 챌린지 요 마지막 스터디 플래너도 아까랑 똑같은 스타일인데 지금 이 30일 챌린지 노트랑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스터디 플래너랑 보시면 모양이 정사각형이에요. 다시 인덱스로 한번 보시면 여기 아이콘에 30일 챌린지 SNS, 스터디 플래너 SNS 그 인증샷 올리는 거 또 공스타그램 그런 거에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서식들이니까 이 서식도 작성하는 팁이랑 뭐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올리는지 뭐 그런 식의 설명도 이어서 해드릴게요.
이제는 요 다이어리를 같이 꾸며볼게요. 새해가 되면 다짐하고 실행하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챌린지 서식부터 한번 볼게요. 이쪽에 챌린지 서식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매일 근력 운동 30분 이런 목표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스티커 보시면 이런 거에 활용하기 좋은 스티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스타프렌즈에서 요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근력 운동 종류를 한번 적어보면 여기 보시면 상단에 날짜를 기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적어볼게요. 만약에 월요일날 스쿼트를 했다. 그러면 스쿼트 뭐 인증샷이라던가 스쿼트 할 때 자기 자세 보려고 사진 찍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식의 사진을 인증을 해도 좋겠고 아니면 다 필요 없고 나는 운동 기록을 적겠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먼슬리 플래너를 꾸며볼게요. 1월달 거에다가 기록을 해볼게요. 아까 스티커 보니까 2023년도에 관한 약간 그런 스티커를 봤거든요. 이게 스티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드니까 옆에다가 창을 띄워놓고 가지고 와볼게요. 여기 데일리 섹션에 있는 스티커들을 보면은 2023년이라고 있죠? 이거를 가지고 너무 귀엽다 이거. 풍선으로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리고 해피 뉴 이어라고 써볼 거예요. 제가 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도형 툴 선택해가지고 글씨를 조금 2mm 이 정도 두께로 해서 도형 툴을 이용하면은 필기할 때 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고 동글동글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스티커 가까이 있으니까 이미지를 선택 해제를 해주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색상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레트로 컨셉이고 색깔들이 좀 같이 어울리게 쨍한 컬러를 넣어줄게요. 제가 이렇게 쓴 글씨랑 이 KB 디지털 플래너 스티커랑 되게 잘 어울리죠?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스티커들 색깔을 딱 보고 이렇게 어울리게 꾸밀 수가 있어요. 위클리 플래너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위클리 플래너랑 이런 식의 타임 테이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타임 테이블 같은 스타일은 시간표 적기에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클리로 활용할 수도 있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 관련된 시간표도 같이 적고 제 이번 주 스케줄도 적고 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일자로 쭉 선을 그어서 노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가계부 서식을 좀 볼게요. 가계부 속지가 월별로 정리하기 되게 좋게 캘린더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매일매일 얼마를 썼는지 한 달치를 한눈에 보니까 그게 더 좋고 내가 돈을 안 쓴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들이 이렇게 눈에 확 보이니까 아 이번 달에 내가 돈을 진짜 많이 안 썼구나 그런 식의 자극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돈을 조금씩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시리스트가 같은 페이지에 함께 볼 수가 있어서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목적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한번 스티커들을 활용해가지고 적어볼 건데 이쪽 상단에 month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쓸 달을 적어야겠죠? 저는 이 스티커 중에 알파벳 스티커를 활용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쓰는 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뭐 수입 이런 거를 적어줘야겠죠? 그리고 수입 내용.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번 달 지출이라고 해서 평가 부분도 같이 적을 수가 있어요. 보통 고정 지출 핸드폰 요금, 뭐 인터넷 요금 이런 게 많이 나가죠? 그리고 매달 매달 자주 쓰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여기에 적어놓고 예산을 정해놓은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 금액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금액만큼 썼는지, 그걸 오버했는지 아니면 덜 썼는지 그거를 금액을 비교를 해서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 익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캘린더 서식에다가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지출하는 것들을 이 캘린더 부분에 쓰시면 되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은 아 내가 돈을 안 쓴 날이잖아요? 그런 공간에는 이렇게 스티커 활용을 해서 더 눈에 잘 들어오게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봉으로 된 거? 아니면 이런 스타일의 메모 스티커에다가 표시를 해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가지고 와서 노 지출이라고 쓸까요? 이런 딱지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제가 좀 더 안정적인 소비를 했었다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유용한 것 같아요. 그쵸?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 싶은 뭔가가 있다 하시면 그 제품의 사진을 부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제품 사진을 붙여놓고 사실 조금 더 계획을 세우려면 메모를 적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런 메모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아낄 수 있을까 그런 작은 노트를 적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이런 식으로 꾸며봤어요. 이번에는 SNS에 인증샷 올리기에 딱 좋은 이 30일 챌린지랑 스터디 플래너를 같이 볼 거예요. 30일 챌린지 아이콘을 눌러서 보시면 서식이 정사각형 모양이죠. SNS에 인증샷 올리는 거 요즘 되게 많이 하는데 피드를 다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정사각형 사진으로 올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제일 깔끔하기도 하고 이 KB 디지털 플래너에 있는 이 SNS용 서식은 자를 필요도 없이 딱 정사각형 모양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다가 꼴 부분에 30일 동안 뭘 할 건지 아니면 공부한 시간을 기록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하기 이런 걸 적어볼까요? 이 피리오드에다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 건지 그 다음에 공부한 책상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시간을 기록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식의 정사각형 사진을 부착을 하고 스티커 쪽에 메모랑 인덱스 쪽에 가면 이렇게 약간 딱지 같이 그런 걸 붙일 만한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써볼까요? 만약에 5시간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한 시간을 기록해도 되고 아니면 사진 없이 시간만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쫙 기록을 해서 한 달치가 딱 다 채워졌을 때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30일 동안 내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그런 것 때문에 30일 챌린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 30일 데이 챌린지 말고 이 스터디 플래너 어떤 과목을 공부했고 어떤 강의를 봤는지 몇 시간을 집중을 했고 그런 내용을 여기 한 장에다가 다 적어서 공스타그램용 인증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날짜를 먼저 적어볼게요.
뭐를 위한 공부인지 보통은 뭐 시험을 많이 쓰겠죠? 기말고사 20일 전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늘의 내 목표는 끝내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공부하는 시간을 적어도 되고 매일매일 다르겠죠? 저는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 시간을 적어볼게요. 이쪽에다가 과목이라던가 만약에 영어 공부라고 치면 뭐 리스닝, 리딩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분류가. 그렇게 적고 이 세부 내용에 따른 집중 시간을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 과목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 나면 이제 막상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이 시간 체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끝내겠다 그런 거는 다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이런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하는 거를 이쪽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색깔을 이제 여기에다가 해주셔도 되고 또 과목별로 색깔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예쁘게 내가 공부했다는 거를 기록을 하다 보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다 하고서 정말 내가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는 내보내기를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내보내기 있죠? 이 페이지 보내기. 페이지 배경 포함하고 주석 포함해서 보내기를 하는데 이거를 바로 핸드폰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에 딱 정사각형 인증샷용 이미지가 전송이 됐어요.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기록하고 인증샷 올리고 엄청 간단하죠? 자, 그래서 KB국민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2023년 KB 디지털 플래너를 소개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이 서식과 스티커를 어떻게 받는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이벤트는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KB 스타뱅킹 앱이나 리브 넥스트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응모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12월 20일날 다운로드 링크가 배포될 예정이에요. 영상 하단 본문과 고정 댓글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응모하기만 하면 이 레트로 컨셉의 무료 플래너와 푸짐한 스티커를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20일부터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을 해요. 여러분이 KB 디지털 플래너를 활용하시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운영하고 계시는 SNS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타블릿 파우치 경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이 인증 이벤트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